아, 배고파. 원래 제가 지금 오트밀 나눠드렸는데 하나도 안 드셨죠? 아, 못 먹어요. 저 사실 너무 배고픈 것 같아서 여기 또 셰프님 오셨으니까 식재료가 여기 있어요. 식재료를 모아서 우리 저녁 먹읍시다. 그치. 이제 먹을 거 찾으러 가야지. 나가야지. 여기 못 올라가겠는데, 근데? 야, 진짜 이렇게 진짜 계속 내가 다 파요. 파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줄여. 줄이려고 온 거잖아요. 우리끼리 싸우지 마요. 뭐 난다. 뭐가 나? 뭐 날았잖아 방금 저쪽에. 뭐가 날아? 날라다녀. 메뚜기인가 봐. 저. 어머. 저게 메뚜기라고? 이거 메뚜기 아니야. 그러면 참새. 에? 참새 아니야? 참새가 있다고? 참새가. 근데 참새 구이는 별미야. 그럼 맛있어요. 이게 메뚜기가 맞나 모르겠어. 일로 와봐. 어머. 맞지? 내 앞에 있는 거 겁나 큰 거. 야, 여기 메뚜기 맞네. 지금 보니까. 어머. 보호색하고 다 있네. 나 안 돼. 나 안 돼. 이거 안 돼. 선배님 죄송해요. 뭐야? 넘나 없는데? 우와.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생긴 같이 생긴 거. 이런 거 되잖아요. 그런 거 되지. 아, 너무 작은 것뿐이 없어. 이거 너무 잘다. 바위에 있는 거 뭐냐? 아유, 정말 한 번 너무 크게 붙여요. 이제 빨리 밥을 먹어야죠. 근데 뭐에다 먹어요? 뭘로 해 먹죠, 지금? 오트밀이랑. 오트밀. 네. 아, 오다가 선장님이 놀래미 한 마리 주신 거 있죠. 놀래미요? 생선이요? 생선. 그럼 지금 얘기해요. 그럼 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봐도 그런 거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뚜기랑 고등을 왜 잡으러 간 거야? 아니, 지금 아니, 잠깐만. 놀래미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충분히 먹고도 남았지. 아까 컸던 거 같은데. 이거 조개 아니에요? 조개 아니에요? 돌비 아니에요? 아이고야. 이게 무슨 놀래미? 잠깐만, 이거 뭐. 그러면 놀래미로 뭐 매운탕 되는 거예요? 아, 회는 먹을 수도 없어. 놀래미하고 고등 넣고 육수 내갖고. 네. 바다칼국수. 아, 진짜? 칼국수? 고등 넣고. 오! 돼요? 가능해? 오트밀. 이거는 아까 누가 빠주면 어떻게든 면처럼 만들고. 우와, 진짜요? 면이 된다고요? 이걸 곱게 누가 빠주면. 아, 이거 제가 할게요. 잘 힘든 진짜 된다고 이게? 해보자 그러면. 물 한 번만. 우와, 셰프님 뭐 저런 칼로도 뚝딱뚝딱 하신다. 됐다. 와, 이게 근데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무인도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됩니다. 아, 한 번만 닦고. 셰프님 없었으면 누가 손질하니까 저거, 그죠? 맞아.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님. 이대로 이제 썰어갖고. 썰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육수에 넣는 거죠. 아, 오빠 그걸 여기다 놓으세요. 그래, 물고기류는 다 여기다 놓자. 반죽을 하면 되겠네. 불이... 반죽 빨리 하면 빠져야 돼요. 되는데 가루가 나와야 이게 빨리 가루 빨리. 그 자연사 박물관 가면 원신들 둘이서 이러고 있잖아요. 반죽 하면 돼요. 네, 가루가 나와야 이게 빨리 가루 빨리. 흘리지 말고 한 두 시간만 빠면. 두 시간 아니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한 번도 막 몽둥이 같은 걸 짚고 싶어요. 약간 뭔가 아 증후군 같은 거예요? 약간 뭘 잡아서 다 휘두르고 싶고 막 내려놓으세요. 아니 쥐고 있을게요. 쥐고. 근데 진짜 배고프겠다. 나는 뭐 저희 돼요. 저희는 지금 아침 9시, 8시, 7시부터 안 먹었죠? 거진? 아 초밥 먹고 싶다. 나 라면. 나 라면. 나는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에 소주. 낮에 짜증나. 삼겹살에 소주에 라면. 삼겹살에 그 파절이 딱 오는 거. 기름장 찍어서 고추장 올려가지고 먹고. 늘 먹던 건데 왜 뭐 며칠 굶으신 것처럼. 늘 먹던 거니까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구할 수가 없으니까 더 먹고 싶어. 그치. 여기는 먹고 싶어도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모르신데 몸도 장기도 좀 쉬어야 돼요. 많이 쉬었죠? 오늘 몇 시간, 지금 거진 10시간 넘게. 장기들이 좀 시간을 주세요. 장기가 쉬니까 뇌도 안 들어가고. 그렇죠. 손도 떨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지금. 빨리 빠세요. 아, 저희는 거의 다 빠았어요. 와,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네. 하나도 안 보여요, 바깥에가 지금. 자, 이제 반죽 들어갑니다, 셰프님. 진짜 반죽을 하시네. 근데 뭉치기 시작한다. 신기하다. 와, 저게 어떻게 우리가 잘 봐도 그래. 저거
반죽을 어떻게, 와, 저 반죽을 하셨어. 어, 진짜 신기하다. 어머. 우와. 가능해? 이 상태에서 밀어볼게요. 됐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다. 저게 된다고? 근데 뭐가 되긴 돼요, 지금. 밀고 있어요, 지금. 쿠키 반죽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셰프님이 셰프라는 거예요, 직업이. 솔직히 저 정도 힘 반죽하고 힘쓸 수 있는 건 진짜 낮에 짜장면 먹고 오셔서. 그치, 군만두랑. 짜장면 안 먹었으면 이거 진짜. 우리 진짜 힘 없는데 빤 거예요. 와, 저게 되네. 이게 그거나 비슷하네. 냉면에 순면하고 비슷해서. 아, 메밀면 같은 거요? 빨리 빨리 안 하면 이게 다 끊어져. 이 나왔다, 자, 나왔다, 면 나왔어. 야,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자, 이거를 찬맛 통에다 물 넣어서 끓이세요, 빨리. 드디어. 끝까지 이렇게 돼. 돌 하나 더. 이거, 이 생선은. 이거 좋았어요. 거기다 이제 넣어주세요, 예. 어, 맛있겠다, 빨리. 오늘의 첫 끼. 와, 여기 와서 칼국수를 먹다니. 약간 끓으면 그래도 익으면. 응. 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기대된다. 너무 기대돼. 된장이나 간장만으로. 약간 장칼국수 느낌이 나네요. 그럼 이제 덜어 먹을까요? 우와. 와. 오. 야, 진짜. 때깔 나온다, 때깔 나와. 와. 아, 이게 재료가 어. 좀만 더 있어도 되게. 와, 냄새가 역시도 좋아. 어머나, 맛있겠다. 쫀득해요, 생각보다. 응. 우와. 저기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달라. 우와. 진짜 맛있겠다. 수제비의 아. 중간쯤 식감? 국물 마시고 싶었는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수제비 같아. 아. 역시 셰프님은 셰프님이야. 와, 와 진짜 대박. 절대미가.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살도 안 쪄요. 그래요? 원래... 아. 와, 와 국물 비싸. 진짜 끝내준다. 밥 말아 먹고 싶어. 아. 지금이 몇 년도죠? 2021년도요. 저희 도망 다니는 사람 같아요. 단식원에 오니까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잘했죠? 단식원 오길 잘했죠? 다음은 어디 갈까요? 남해 쪽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남해 좋지. 아니 셰프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셰프님은 이제 요리 재료가 그치. 많이 나올 것 같은 곳으로 가시죠. 아 그럴 거면 갈 거예요? 아, 저 셰프님 가면 따라갑니다. 저도요.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단식원 가는 거예요. 그쵸? 다음에 가면 양념을 좀 챙겨가야 돼. 아 맞아. 없어요 이제? 저 밥을 없어요? 없어. 아쉬워. 아 셰프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